나는 솔로 21기 옥순. 현재 학비 관련해서 말이 많은 상황이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직 아무런 입장과 증거, 인증이 없는 가운데 반박글이 올라왔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 옥순 글은 주작글이다 라고 올라온 게시글입니다. 옥순 지인인데 95년생이 아니고 그 위다. 참고로 폭로글을 보니 대구 달서라 하는데 대구면 당연히 달서 아니면 수성이겠지. 너무 뻔한 주작글이다. 지금이라도 글을 내려라. 참고로 달서의 중학교 동문이라고 하셨는데 글에 성서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성서겠지요. 대구 달서에 성서 빼고는 다 산이다. 달서의 중학교도 딱 한 개. 그리고 이 씨는 한국에 김이방 말고 더 있냐?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 블로그에 올린 그녀의 학비 의혹글이 명예훼손과 기타 권리침해, 즉 게시물로 인해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로부터 권리침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게시 중단 요청자는 관련 당사자. 현재 이런 상황으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하는 상태. 그리고 추가 제보가 올라왔습니다. 학비 의혹이 있는데 의혹이 아니라 찐. 동창들은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 95년 생의 성서에 학교 나온 애들이라면 모르는 애 없다. 이응 이응 지읒에서 이응 시옷 이응으로 개명. 돈 자랑하고 잘난 척 과시하는 거 좋아하는 관종이었다. 무슨 낯짝으로 방송 출연을 하는지 의문이다. 자기 스스로를 공주라 부름 율공이라고. 네, 그렇다고 합니다. 현재 각종 사이트에서도 아직 증거와 인증은 없지만 일진과 학비가 맞다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 심지어 학교 이름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댓글 반응은 남 PD 증거 없이 소문만으로 통편집하지는 않을 듯, 피해자가 제작진에게 증거와 함께 직접 연락하지 않는 한 우리는 몰라도 하면 그만. 반박시 당신의 말이 맞아요.